지진을 겪을 때마다 재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졌는데요.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비중을 살펴보면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. 안승길 기자입니다. 바닥이 흔들리자 의자에서 일어나 재빠르게 움직입니다. 문을 열고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 뒤 머리를 가린 채 식탁 아래 몸을 숨깁니다. 지진 대피법을 체험하며 배우는 아이들. 처음 겪은 실제 지진의 기억은 아이에게도 두려움이 됐습니다. 무섭고 집이 막 흔들려서 무너질 것 같은 느낌. 앞으로 지진이 나면은 지금 배운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. 전북 소방과 전북 교육청이 3년 주기로 하는 재난 체험 교육. 이론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피 요령을 익히는 시간입니다. 실제로 여기서 해보면은 다들 그렇게 못해요. 알고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라는 거는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체험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기억한다는 게. 교육부는 7가지 안전 분야를 51시간씩 가르치도록 했는데 이 가운데 재난 교육은 1년에 6시간이 전부입니다. 현장 체험도 이 안에서 이뤄지는데 체험 활동이나 체육 시간을 활용하는 데다 교육 형태는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. 학교 현장에서 이 안전교육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시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. 학교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. 학생 주도 재난훈련에 나선 곳이 475곳까지 늘었지만 전체 학교 중 참여 비중은 2.3%에 불과합니다. 반복 훈련과 체득이 핵심인 만큼 유럽과 일본 수준으로 교육 비중을 늘리고 정규 교과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. 재난이 장소와 우리가 있는 시간에 맞춰서 와주지 않잖아요. 지진 교육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상황에 맞게끔 연령대에 맞게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례적 지진을 계기 삼아 미래 세대 재난 교육의 전환이 필요합니다.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.